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an extraordinary event filled with global film-related personnel. And with no exception, this year's film festival was filled with top-notch celebrities. Out of the many stars, we invited a special guest for an exclusive one-on-one date on Star Lounge. 좋은 글 많이 쓰시라고 선물을 네. 냈습니다.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구혜선입니다. 네. Korean wave celebrity 구혜선 is loved not just in Korea but all over Asia. She's meeting her fans through her acting and also her directorial productions. This fall, she's trying something new through her new movie, Tauda, and our delightful date with 구혜선 begins right now. 오늘 정말 특별한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부산국제영화제 열기가 한창인 이곳에서 뵙게 됐는데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큰 이유가 있죠. 이번에 네. 배우이자 또 이제 연출가로 작품을 네, 네. 선보이실 예정이에요. 네.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면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과연 구혜선이라는 감독하고 작업을 했을까? 하고 고민도 했었고요. 이렇게 막상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제가 연기를 할 때는 사실 다른 감독님들 연기를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연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보고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게 객관적이기도 네네. 힘들고 네네. 감정 소비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거 찍을 때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유난히 더웠다. 네. 나한테 채팅을 잘 하시는군요. 네, 네. 그랬던 그렇구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번 배우로서 이 역할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물론 물론 구혜선 씨가 만든 네네네. 작품에 영화 배우로서 출연하고 네네. 싶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좀 작은 영화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제작비나 이런 것들의 절감을 위해서도 제가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너무 솔직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저한테 들어오기 되게 어려운 역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꽃보다 남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발랄한 캐릭터로 많이 잔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역할은 사실은 이렇게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연기적으로 변화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구혜선 directed and stars in the movie Tauda. This movie focuses on a mother and daughter relationship in a direct manner. It is filled with 구혜선's unique look and sends out a cold, chilling message. 딸 구혜선 씨는 어떤 모습인지? 아, 저요? 네. 되게 무뚝뚝한 딸이에요. 그러려니까 이렇게 웃음도 많으시고 되게 너무 발랄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기적인 자녀가 잘 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아니, 저 네. 공감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특히 이제 20대, 30대 네, 이때는 네, 조금 네. 이기적이어도 되지 네, 않나, 네. 10대도. 네. 조심스럽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사는 게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한테는 좀 그런 딸인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요술이라는 작품도 연출을 하셨고요. 복숭아 나무라는 책도 소설도 쓰셨고 또 이제 작품 연출도 하셨어요. 계속 연출에 도전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처음에 제가 그림을 시작을 했었고 그 그림이 뭐 색깔도 칠하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소리도 들렸으면 좋겠고 이런 욕망에 처음 시작한 거는 맞는데 영화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정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작품을 할 때 영감을 어디서 얻으세요? 영감이요? 매번 다르겠지만. 네. 예전에는 가족들에게서도 많이 얻고 근래에는 그래도 저래도 누구를 만나고 연애하고 사랑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별을 경험하고 그럴 때 그런 충격은 굉장히 이렇게 다시 경험하기 싫은 충격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꼭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아유, 작품이 나온다니. 아, 뭔가 좀 짠하네요. 다우더는 그렇게 탄생된 작품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니었어요. Kwaesun made her debut in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back in 2002, and since then she is active not only as an actress, but also as a film director, an artist, and a writer. Her attempts into various outlet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shines all the more brightly as time goes on. 처음에 초반에는 아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연예계에 진출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때는 아이돌 가수 하고 싶었어요. 맞아, 저 기억나요. 논스톱에서. 네, 네. 네, 기억나요. 네, 어렸을 때는 그때 핑크 H.O.T. 때 SES. 네, 제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때도 지금처럼 아이돌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때 그냥 막연히 아 나도 아이돌 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구혜선 씨가 아이돌이 됐다면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요즘 아이돌 가수는 너무 다 잘하잖아요. 노래도 그쵸?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데 전 뭐 하나 못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잘 지금 친구들처럼 이렇게 대범하게 하는 가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에이. 저희 페이스북에 구혜선 씨 출연한다는 이제 어나운스먼트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세계 각국에서 팬분들이 아, 꽃보다 남자 너무 잘 봤어요. 이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꽃보다 남자라는 작품이 어떻게 기억에 남으세요? 꽃보다 남자요? 폭풍처럼 이불을 쳤던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바쁘게 촬영하셨군요. 네, 바쁘고 뭔가 굉장한 인기를 막 누리기도 했었고 거기 있는 이제 남자친구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한 폭풍이 한번 휘몰아쳤다가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금잔디라는 역할이 구혜선 씨랑 잘 맞았던 것 같으세요? 그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가 25살이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최상의 역할이지 않았을까. 너무 멋진 친구들한테 또 사랑도 받고. 아, 이민호 씨 혹시 아직도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연락을 하세요? 근데 현재는 저는 이제 거기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연락을 잘 하고 지내지는 않고 있어요. 각자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가 계속 번호도 많이 바꾸고 뭐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줄여나갔었어요. 전 일부러요? 네, 한 5년 된 것 같아요. 조금 외롭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셨어요? 되려 사람이 많을 때가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을 때가.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도 나는 외로워. 앞으로 그래도 구혜선 씨한테 선택의 어떤 그런 폭이 더 넓어진다면 어떤 역할 하고 싶으세요? 전에는 좀 나도 파탈 같은 거 하고 싶다 막 이런 꿈도 꾸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저도 그렇고 TV에서 가족적인 얘기거나 좀 따뜻한 얘기 선호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네, 예를 들어서 따뜻한 거? 예전에 김수현 작가님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작품을 쓰셨었는데 그거 보고 정말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나도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그런 드라마 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뭔가 좀 따뜻한 얘기 하고 싶어요. 네. 지금은 어떤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은 좀 달라지셨어요?
저요? 왔다 갔다 해요.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새롭고. 네. 아무래도 그런 질문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네. 친구분들이 많이 변하셨다고 네. 하셔서. 네. 전혀 없다가도 어느 날 네. 불현듯, 아, 결혼을 하고 싶다 또 하다가도 또 아니,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랬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눈여겨보는 욕심나는 배우가 있다. O 아니면 X. 어, 5, 4, 2, 1. 오? 오? 하고 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혹시 너무 많아서. 그렇죠, 많죠. 네, 배우들을 다 봐요. 네, 다 보고. TV 나오는 배우들, 이렇게 신인 배우들 이름 다 검색해보고 그래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좀 특출한 친구가 있으면 같이 작품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중에 특출한 친구가 이번에 같이 작품한 이제 그 아역 배우 구혜선 씨 이제 아역. 네네네네. 오. 만인이 인정하는 절대 동안. 아, 저도 이거 부럽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나이의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 O 아니면 X. 오. 아이고 왜 망설임이 없으세요? 아 네. 정말요? 구혜선 씨도요? 오 그럼요. 네. 아니 너무 동안이셔서. 아 아니. 화장이 점점 하루가 다르게 두꺼워지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으세요? 요즘에요? 네. 아무래도 체력이 전 같지는 않다 보니까 먹는 거 신경 많이 쓰게 돼요. 네. 구혜선 씨 식단 궁금한데요? 굉장히 건강하게 네. 드시는 편이에요? 네. 아, 너무 좋죠. 네. 막 캘리밥만 그, 드시고 그러시나요? 그거 아닌데 근래에 들어서 네. 이제 짠 거 많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네,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네, 짧고 달고 불닭 맵고. 이런 것들 좋아했는데 네, 그런 것들 좀 피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많아요. Shanze asked us, which is our favorite scene in the movie Daughter. 명장면 딸이 처음으로 엄마랑 대립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이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네, 그게 가장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고요. 스포일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립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의견,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가 독립체로 커나가고 있다는 그런, 네. 그런. 딸의 목소리. 네, 목소리를 내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감독 구혜선 씨와 함께 이제 작업을 한 네. 배우들이 네. 구혜선 씨는 이런 감독이에요. 피드백을 해주던가요? 네. 게으른 감독. 게으른 감독. 얼마 전에 조승우 씨는 성깔 있는 감독이라 그랬어요. 아 정말요? 약간 농담식으로 하신 건데 좀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좀 급한데 그러니까 일할 땐 좀 급하게 하는데 저 자체는 굉장히 게으른 편이고 그런데 그래도 장점으로 치자면 제가 배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 감정선에 맞춰 가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대신에 또 막무가내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하는데 배우들 이제 농담 삼아 뭐 이렇게 놀리세요. 네. 그만큼 친밀도가 높다고 판단을 해준 것 같아요. 2014년 이제 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 2개월인가요?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네.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동안에 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 영화 개봉하는 거 네. 계획하고 있고 드라마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드라마 복귀에 대해서도 네, 고민하고 있고요. Actress and director 구혜선 moves the viewers in all possible ways. We hope her new movie 다오도 will become a box office hit. And we will look forward to Kuezon's surprising transformations. 네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다오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작품으로
네,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쁘죠? 네, 예쁘네요. 여러분, 스타라운지로 놀러오세요.